자, 요 자세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해. 저 그대로 세팅.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어디가 어디야, 잠깐만. 자, 저 그대로 세팅하세요. 빠이. 안녕. 다음 주에 이부도 그대로 세 사람 맞이하면 되겠다. 아, 진짜. 아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 상태로 오늘 함께할 놀토의 새 가족. 진짜로? 그녀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놀토가 사랑하는 그녀 태연 백설기. 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준비. 자, 네, 준비. 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기 태연입니다. 영어 있어요? 오. TVN 놀기 N. 오야. 깔끔하네요. 이게 프로예요. 이거 진짜 대박.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새 가족 태연 씨와 오늘 함께하는데 컨셉이 네. 승승장구인데요. 이 놀토 컨셉이 승승장구, 뭐 본인에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제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네. 10년 전 제가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 와, 토크, 토크쇼 아, 네. 김승욱 네. 김승욱 형이 했어요. 김승욱 선배랑 같이 아, 그때 그때 고정이었어요. 고정이었지, 맞아, 맞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놀토 아, 진짜? 10년 만에 아, 10년 만에 마지막 고정이 승승장구였어요. 마지막 고정 네. 예능 프로그램이 2010년도. 문세윤 씨 기분 어떻습니까? 이게 태연 씨와 또 함께하는데. 예? 기분 어떠세요? 아니 근데 친형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대. 어? 방송에 기사가 나잖아요. 우리 태연 씨 한정이 됐다. 빡 기사 쓸 때 우리 형이 전화 와서 야 네가 드디어 태연 씨랑 같이 방송하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어머머머. 네, 우리 형의 최고의 스타는 소시태연. 딱. 같이 한다니까 격이 한 단계 상승이 됐지. 예. 그래서 뭐 한마디 했어요? 네? 너한테? 아니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끊었어요. 그런 거지 뭐. 오세요 오세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는데 놀토 찐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지. 네, 또 100회도 같이 했고 그 팬심 반 이제 또 가족 반 가족 반 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그때 진짜 찐팬인 게 여러분 기억나죠? 아침 녹화 끝나고 우리 저녁 녹화 끝난 다음에 회식할 때까지 맞아, 맞아. 기다렸다가 회식 자리에 왔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2차로 콩나물 회장 집에도 왔어요. 맞네. 그때 얘기했지. 지나가는 사람이 태연이다. 야, 이 태연이 왜 콩나물 회장 끝나고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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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도에서 사원도. 태연 씨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제 태연 씨가 사실 이제 술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술을 조금 드시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보기 네. 위해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매니저분이 추울까 봐 패딩을 덮어 줬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패딩 주는 자리인 줄 알고 우리는 진짜 태연 씨가 간 줄 알고 태연 씨 어디 가서 잤나 봐. 근데 갑자기 매니저분이 30분 뒤에 우리 태연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제가 패딩 무덤에 거짓말이 1도 없어. 진짜 진짜. 자, 뭐 추억이 이렇게 많아요. 놀토 가족 많네요. 예. 자, 김동현 씨.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원샷 단독 꼴찌가 태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야. 축하해, 오빠. 축하해, 축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꼴찌 탈 줄 아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한동안, 아니, 한동안은 그래도 꼴찌를 올라올 게 좀 시간 걸리실 것 같은데. 한 10번 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조만간 따라주세요. 한 3, 4개월 봅니다. 예, 예. 오늘의 가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135회 만에 이분들 노래를 낼 수 있네요. 저작권 이제 풀렸나? 설마. 걸대? 바로 걸스데이입니다. 아, 신경을 못했다. 그러네. 샤이 우리 노래 나오던데? 바로 나오더라고. 아, 이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왜 몰랐지? 걸스데이의 문제가 나옵니다. 대망의
첫 승부. 히트곡들이 워낙 많죠. 기대해도 있고. 기대해. 반짝반짝. 달링.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안아줘. 응답하라 1998. 재밌냐? 재밌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자, 2015년. 2015년? 7월에 발매한 정규 2집 타이틀곡. 타이틀곡? 링마벨입니다. 링마벨. 약간 지금 태현 씨 약간 멜로디가 춤이 기억나요. 춤이 기억. 네. 그거 해리 자전거 타는 춤이 있어요. 가사를 맞춰야 됩니다. 맞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오. 오. 까지. 여기까지. 태민이는 쪽갈비 득템. 카이는 원샷 득템. 으쨔. 가사도. 두드림 꿈일까 그댄 내 귓가에 달콤하게 Tell me baby baby 몇초만 주는구나 수없이 기다린 우리의 이어버미 와 잘했다 왜 건강식인데? 왜 건강식인데? 와. 이거 페이스트리. 예뻐요. 에그 페이스트리. 여기서 뭔 건데 이거? 자, 이번 게임. 신상 게임을 또 준비해. 신상 게임을 또 준비해. 야, 열일한다, 열일한다. 오, 오, 연구 많이 했네. 새 멤버가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네. 그럼, 그럼.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유망히 하는구나. 제로예요, 제로. 오케이. 자, 신상 게임 이름하여. 오일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일퀴, 맞춰보세요. 오일퀴. 줄임말이에요. 오빠가 읽어주는 퀴즈? OST? 오늘의 1위 후보는 니규? 퀴즈입니다. 오, 뭐지? 1위 후보? 네. 잘 들어주세요. 뭐지? 잘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LED 화면에 추억의 음방부터 현재 방송 중인 음악방송 그 중에 특정 날짜에 1위 후보 발표 장면이 뜹니다. 아이유 씨와 트러블메이커 키! 원! 너랑 나 트러블메이커 정답! 와, 그래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신 있죠? 아, 쉽지 않네. 가수들한테 유리해. 아니, 그리고 여기 뭐 음반 안 낸 사람이 여기 뭐 거네? 다들 음반 냈잖아요. 아, 냈죠, 음반 냈지. 자, 1995년! 오케이! 아, 옛날이야, 좋다. 2월 첫째 주! 차라리 이게 나아. 좋아, 나 두 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차라리 이게 나 2월? 1위 후보곡! 오픈! 박미경, 박진영. 그거지, 그거, 그거. 아, 박빙이요. 자, 박빙입니다. 둘! 2부의 경고. 그리고요! 날 떠나지 마. 50% 정답. 실패. 날 떠나지 마. 산해. 2부의 경고. 엘리베이터. 완전 실패. 진짜? 그러면 2부의 경고 말고는 모르는데. 뭔가 막 변명을 할 때. 네, 그렇지. 몰라. 산해. 이유 같지 않은 변명. 그리고요. 날 떠나지 마. 90% 정답 태연, 실패! 태연!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안 돼. 그리고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안 돼. 그리고요! 안 돼. 날 떠나지 마! 안 돼. 정답! 와. 와. 아, 변명. 아. 아, 이거 왔으면 짱한데. 원!
뭘로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입니다. 오늘은 제 앨범을 홍보하려고. 놀토의 방영성 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놀토 게스트 중에 가장 최다 출연이다. Yeah, yeah, yeah. 오! 이 게임 진짜 랜덤하다. 초성 퀴즈입니다. 웬만해서 게스트 둘 안 남겨놓지 않아? 게스트 둘이 싸운다고? 다 계속 뱉어봐. 고추치킨.